오늘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뭐 웃긴 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윤대님 수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있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문자가 와요. 이제 윤대님 수술이 끝났고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다고. 그럼 회복실은 이제 내가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. 그냥 회복실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회복실에 좀 한참 있는데요. 한 시간 정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 저 밑에 내려갔다 왔지.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왔어. 딱 왔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침상 있잖아요. 그 환자분 침상이 이렇게 그 남자 간호사분이 이렇게 끌면서 가는 거야. 딱 봤는데 윤대님인 것 같아요. 되게 마르고 예쁜 여자분이신데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윤대님 머리카락처럼 돼 있고요. 내가 이거 막 지나보니까 내가 가가지고 자기 내가 그 간호사분 그 남자 간호사분한테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됩니까? 막 이랬지. 내가 막 이랬어. 근데 딱 봤는데 윤대님이 아니더라고. 옆에 어떤 아저씨가 이놈은 뭔가 싶은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. 그래가지고 내가, 나 다행히 내가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있어가지고, 그리고 아닌가? 이러면서 그냥 갔어. 나 너무 창피해가지고, 되게 수상한 차림새에다가. 선글라스도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라 파란색 선글라스. 그리고 텐은 금색. 금색에다가 파란색 조화로 돼 있는 화려한 선글라스에 마스크 끼고, 마스크 끼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. 그래서 되게 미안했지.